다리마, 여기서 뭐해? 이거 받아. 다른 뜻 없어.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꼭 밥해 먹어. 여기서 안 잡으면 남자도 아니지. 하나, 둘. 다리마, 네가 이러면 내가 미안하잖아. 어떻게 그럼? 나 우진 씨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하루 한 시간, 아니 1분 1초도 우진 씨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. 이런 내 마음 숨기고 싶었지만 다들 눈치채더라. 나 손본 남자랑 헤어졌어.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시자.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. 우진 씨, 나 먼데 좀 데려다 줘. 갑자기 왜 점심을 산대? 자기한테 사는 거 아니야. 준이 불렀어. 어? 내가 한번 사야지. 우리 그이도 올 거야. 아, 닥터 정도 준이 온 거 알아? 응? 내가 얘기했지. 같이 밥 먹자고 하니까 그러지? 그럼. 준이 보고 나서 아들 낳자고 또 고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. 그래,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. 어, 내가 좀 늦었지? 아, 여보, 왜 이렇게 늦었어? 많이 기다렸잖아. 미안. 자. 준아, 인사드려. 네 아빠야. 은영,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. 나 이 사람 전처야. 아니, 여보. 저, 당신 위해서 말 안 하는 거야. 진정해, 응? 내 마음에 손 대지 마. 은영이가 싫다면 내가 받아줄게. 걱정 마서. 인정할 수 없어요! 난 아버지 없어요. 엄마, 기억 안 나? 이 남자 우리를 버렸어. 준아, 그래도 네 아빠야. 아니, 엄만 몰라도 난 용서할 수 없어. 난 1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눈물 속에 살아왔어.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? 당신은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어! 안 돼. 안 돼. 괜찮으세요? 어? 아저씨! 지한테 빚이라도 진 것도 아니 대우자. 아저씨. 아저씨. 준이가 길을 못 찾나 봐. 그냥 일어나자. 내가 자세히 알려줬는데. 엄마. 어, 준이 왔다. 아, 죄송해요. 아니 아니야, 괜찮아. 차 많이 막혔지? 네, 많이 막혔어요.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자. 네. 손 주시고 올게. 늦었어? 아니,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걸 떨어뜨려서 찾아주려다가.
이 아저씨 봤어? 어! 오늘 아침에도 길 가르쳐주신 분인데 또 만난 거 있지? 반갑기도 하고. 아, 그거 주려고 쫓아갔더니 막 도망가더라고. 도망을 가? 어!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? 아니, 우리 이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진이 다 골랐어? 아직이요. 맛있는 거 많이 골라. 네. 어, 여보. 어디야? 뭐? 유치원? 저 누가 글쓰게 만든 한번 볼까? 이 시간에 유치원은 왜? 왜 갔는데? 그냥 갑자기 하나가 보고 싶어서. 점심 약속했잖아. 깜빡했어. 미안해. 하나! 아빠! 아이고! 아빠, 병원 안 가고 왜 왔어? 우리 하나 보고 싶어서? 하나는 아빠 좋아? 어,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! 그래? 그래. 아빠는 하나만 있으면 돼.